아까 이명식 쌤 감립차 얘기하셨죠? 네. 여기 고염. 고용. 이제 이걸 갖다가 여기를 잘라 여기를 T자로 파가지고 껍질을 벗겨서 감나무 가지를 갖다 여기다 갖다 꼽아갖고 접붙이면은 이게 이제 감나무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러니까 감의 원종이라 보시면 됩니다. 함께 이제 감립차를 만들어도 감잎보다 이 고엽나무 잎이 훨씬 더 약성이 강해요. 그래서 이제 요걸로 하시면 더 좋습니다. 감잎차 만드시려고 꼭 생각을 하시면은. 소금이 촉촉하게 먹은 거 같네. 부들부들하네. 그리고 이제 요거는 기억나십니까? 세계 흰색. 그 들기름 향 나는 아, 거 고추나무. 고추나무 요 잎이 이제 우리가 양념으로 쓰는 고추의 잎과 닮았다고 해서 고추나무라 부르고 봄철에 요 줄기 끝에서 올라오는 통통한 새순을 뜯어서 씹어 보면은 들기름 향이 나고 그렇게 이제 나물로도 이용하고 약초로도 이용을 하는 그런 나무입니다. 지금은 이제 억세져 가지고 그뭐 들기름 향이라든가 그런 게안 나요. 근데 이제 봄철에 이렇게 새로 올라오는 요런 순은 먹어 보면은 그거 저 들기름 향이 납니다. 그 이제 요거는 또다 아시죠? 달의 순, 달의 덩굴. 이제 요것도 봄철에 요 부드러운 누군가 또 끊어 가버렸네. 봄철에 부드러운 순, 요걸 따가지고 덮어서 차를 만들어도 되고, 또 이걸로 덮어서 차를 만들어 놓으면은 녹차 매니아들이 있었는데, 그런 사람들한테 이거 순을 덮어서 차를 만들어 주니까 녹차 안 마시고 그 뒤부터는 달의 순차 마시려고 그러더라고요. 그 이제 이것도 부드러운 순은 이제 데쳐갖고 무쳐 먹거나 또 많이 따면 데쳐서 말려놨다가 묵나물 만들어놨다가 나물이 안 나오는 시기에 물에 불려서 뭐 들기름이나 올리브유 같은 거 붓고 소금이나 간장으로 해가지고 볶아서 먹는 묵나물로 해도 좋고 그래서 이게 이제 비빔밥 재료로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쫄깃쫄깃하고 그런 식감이 있어가지고. 그 이제 달에는 열매가 이제 이거는 지금 안 보이는데 열매를 갖다가 이제 미우도라는 약명으로 위장변계통 함께 뭐 위하수증이라든가 위궤양이라든가 위암이라든가 그런데 약으로 쓴 기록이 동의보감에 남아 있어요. 그 이제 가을에 저 달에가 많이 열리는 데가 있는데. 보통 야생 과일들은 해그리가 심합니다. 한해 많이 열리고 나면은 다시 영양분 축적을 갖다가 해야만이 열매를 또 맺을 수가 있으니까 보통 이제 한 2년, 3년 거리로 해그리가 심한데 해마다 풍성하게 많이 열리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 가가 따가지고 이제 뭐 잼도 만들고 효소도 담그고 막 그런 식으로 해서 저는 소비를 하고 있는데 올 가을에 아마 달의 잼 만들 기대를 한번 해보십시오. 요게 이제 고추나무 열매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게 버드나무. 버드나무는 이제 주로 이제 성질이 차가워가지고 해열제로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버드나무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버드나무에서 추출한 그 추출물로 만든 약이 아스피린. 그래서 저는 이제 이게 봄철에 부드러운 요 순을 따가 이파리를 따가지고 말려서 빻아가지고 가루 만들어서 된장치 될 때도 넣고 막 그렇게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게 이제 왕고들빼기. 고들빼기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고들빼기 종류 중에서 이게 제일 키를 많이 키운다고 이제 왕고들빼기라 그러는데 이 잎의 모습이 마치 뭐 용의 혓바닥 같이 생겼다고 이걸 용설채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 이제 이거는 이 따 보면은 하얀 진액이 이렇게 많이 맺히는데 하얀 진액 많이 맺히는 식물들이 대부분이 항암 성분이 강해요. 암세포를 공격하는 성분이 많아가지고 우리는 이걸 갖다가 이제 그냥 생으로 쌈도 싸먹고 김치도 담아먹고 그리고 이제 쓴맛이 나는 약초들이 근위장, 그러니까 위장을 튼튼하게 건강하게 해주는 근위작용이 있어가지고 이걸로 김치 담아서 새콤하게 삭았을 때 밥을 먹어보면은 유난히 배가 빨리 고파지는 그런 현상이 생기더라고요. 뭐 달에? 네. 오, 달에 열매 구경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나라 고려 가요 중에 청산별곡이라는데 거기 보면은 머루랑 달이랑 먹고 청산의 살을 낳았다 할 때 그 노래 가사에 나오는 달의 열매가 이겁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은 그 서양 달에인 키위를 참달에라고 판매를 하는데 원래 참달에는 이게 참달입니다, 이게. 근데 요게 추석 무렵 되면은 한 이 정도 크기로 자라가지고 말랑말랑하게 이거예요. 이거만 말랑말랑해집니다. 그렇다고 색깔이 변하진 않아요. 그냥 초록색인데, 말랑말랑해, 만져보면은. 그런 건 따가 바로 먹어보면 굉장히 달고, 뭐, 그, 바로 갖고 와가지고 이제 믹서기에 갈아가지고 이제 설탕하고 섞어서 솥에다 엮고 졸이면 잼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거 옛날 어른 우리 선조들은 설탕물에다가 이걸 갖다가 이제 졸여서 정과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귀한 손님 오면은 손님 접대용으로 내놓은 그런 기록이 음식 디미방이나 식료 찬료라는 그런 책에 보면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나는 아직까지는 정과는 만들어 본 적이 없어요. 요즘에는 따먹을 게 좀, 조금 일러. 산딸기 정도는 따먹을 수 있겠네. 그러니까 이제 저런 거는, 저런 건 딸라고 그러면은, 인터넷에 보면 민물 수초 제거대라는 그 장대가 10m 짜리가 있어요. 그 이제 끝에를 갖다가 낫을 달면 개우살이 따고 이 갈고리를 달면은 저런 거 열매 딸 수 있는 그걸로 변해요. 그 이제 나는 그런 걸로 따는데 이렇게 높은 데 거는 난 딸 엄두를 못 내요 그냥. 저거는 오미자마냐 어떻게 이식해갖고 재배 안 되나요? 재배가 되죠. 아 그래. 그 이제 내 큰애 삼촌이 수원에서 현대자동차 서비스 회사에 다니다가 이제 퇴직을 했는데 그 결혼 자녀를 결혼시킨 사돈이 그 용인 근처인가 거기에 야트막한 야산에다가 이 달의 순 달의 나무를 심어가지고 봄철에는 이제 순을 따가지고 판매하고 그 순을 따가지고 나물로 판매하거나 이제 또 뭐 덮어서 그 차를 만들 그 능력까지는 안 되니까 그냥 데쳐가고 말려서 건나물로 묵나물로 판매를 하고 가을에 열매가 열리면은 또 열매 따가지고 이제 뭐 생으로 그냥 술 담금용으로 팔고 그리 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 이제 이게 이것도 좀 높은 산에서 자생하는 걸 낮은 데 데리고 가면은 적응이 안 돼가 죽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이제 여기 황매산, 그 황매산 밑에 가면은 나보다 한 3살 많은데 나하고 그냥 친구로 지내는 그 사람은 이제 이걸 갖다가 가을에
이제 이파리가 떨어지고 난 뒤에 한 요 마디 한 세 마디 정도를 잘라가지고 땅에다 꼽아요. 그래가 이제 거기서 뿌리가 내리면은 자기 산에다가 이제 옮겨 심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런 그걸 삽목이라 그러죠. 예, 삽목을 해가지고 그렇게 번식을 시키더라고요. 요거는 기억나십니까? 예, 물풀의 나무. 이제 이걸 갖다가 가지를 꺾어 갖고 물에 담그면은 초록색의 잉크처럼 나온다고 해서 물풀의 나무라 그러는데, 나무 중에서 굉장히 재질이 딱딱해가지고 옛날에는 이제 농기구, 뭐 낫자루나 호미자루, 깽이자루 그런 걸로 썼고, 그런데 이게 이제 눈병에 안질에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어가지고 유행성 뭐 결막염이나 그런 거 걸렸을 때 이걸 진하게 달인 물을 이제 그냥 그 물을 갖다가 눈에다가 바로 떨어뜨리면은 이런 찌꺼기가 안구를 손상시킬 수 있으니까 촘촘한 천에다가 걸러가지고 그 물을 갖다가 눈에다 떨어뜨리면은 이제 유행성 결막염이나 하는 그런 안질 질환에 아주 좋은 효과를 발휘하는 그런 약나무입니다. 그리고 요게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유검피, 너름나무. 그 이제 요것도 우리 선조들은 일제시대 때 일본 사람들이 전쟁통에 이제 전쟁한다고 식량 다 뺏어가 버리고 하니까 우리 선조들은 배가 고프고 하니까 이 새로 올라오는 순 이런 걸 뜯어가지고 조금 남은 쌀하고 섞어서 죽을 끓여 먹거나 또 떡을 만들어 먹거나 그 이 섬유질이 많아가지고 이걸로 가지고 쌀 조금 섞어가 떡을 해갖고 먹으면은 하루 종일 배가 든든한 그런 느낌이 들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 구황식물로 많이 이용을 했고 우리가 흔히 아는 이제 요 껍질을 유피라 그러고 뿌리 껍질을 유검피라 해가지고 위장 변계통에 약으로 이용을 하는 그런 약나무입니다. 그 알레르기 비염에 그 다려서 먹으니까 직방이 든대요. 아, 예. 그 이제 알레르기 비염이나 축농증 같은데 그런데도 좋고 그 이제 주 치료하는 데는 위장변계통에 많이 쓰고요. 그 저하고 지금 진짜배기 촬영하고 있는 그 배상효 PD라는 그 감독 PD가 옛날에 FD 시절에 이제 그 약초의 전쟁이라는 사부작 다큐멘터리를 제작을 해가지고 방송을 내보낸 적이 있었는데 거기에 어떤 말기 위암 환자가 병원에서 수술까지 너무 많이 전이가 돼가 포기를 한 환자가 뭐 병원에서는 3개월밖에 못 산다고 했었는데 그 다큐멘터리 약초의 전쟁이라는 다큐멘터리 제작할 당시에 6년인가 그 정도 시간이 지냈는데도 그분이 안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비결을 가서 물었더니 그분은 느릅나무 껍질을 갖다 껌처럼 씻고 다니고 그냥 삶은 물을 갖다가 계속 목마르 마시고 뭐 운동하고 나서도 그 물 마시고 밥 먹고 나서 목마를 때도 그 물 마시고 그 뭐 또 된장국을 끓일 때도 느릅나무 껍질로 끓여가지고 느릅나무 껍질 건져내고 거기다 된장을 풀어서 채소 엮고 된장국 끓여 먹고 느릅나무 아예 느릅나무를 생활화하다시피 이용을 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위암이 나 있더라 그렇게 결론이 났다고 그래요. 요거는 이제 굴피나무입니다. 지금 이제 이렇게 꽃송이가 피고 나서 꽃이 지고 나면은 열매가 요런 식으로 달려요. 그런데 이제 이거 굴피나무는 약간의 독성이 있어갖고 뭐 나물로 먹고 그러진 않는데 요걸 갖다가 이제 그 지리산 인근에 사는 사람들은 낮에는 국군이 들어와서 지키고 밤에는 또 빨치산이 내려와가지고 따발총 들이대면서 식량 내놔라. 이러면은 총구 앞에 식량 안 내놓을 사람이 있습니까? 죽기는 싫으니까.
그러면 이제 그런 사람들 낮에 또 군인들이 들어와가지고 데리고 가서 빨치산한테 부역했다고 두드리 패고 그랬다 그래요. 그 이제 많이 얻어맞은 사람이 비가 오거나 그러면은 막 많이 맞은 자리가 쑤시고 결리고 그럴 때 요거 껍질을 달여서 먹으면은 그거 얻어맞아서 생긴 통증, 어혈 그런 걸 녹여내는 효과가 강해가지고 지리산 인근에 사는 사람들은 이걸 갖다가 굴피나무 껍질을 벗겨가지고 옛날에 6.25 지내고 난 뒤에 많이 이용을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거 뭐 칙은 다 아시죠? 여기 자라는 모습이 녹용처럼 생겼다고 이제 칙갈자스가 갈룡이라 부르고 여기 이제 성장 조절 호르몬이 많아가지고 성장기에 또래보다 빨리 안 크고 하는 성장이 늦은 애기들 이거 먹이면은 키가 쑥쑥 자라고 또 식물성 에스테로겐이 많아가지고 여자분들 갱년기 장애에 아주 좋은 효과를 발휘하고 그 제가 며칠 전 방송된 진짜비에서는 이걸로 이제 따가지고 튀김화 해가지고 먹는 걸 촬영을 했었습니다. 선생님 얘는 그 여름에도 이쪽에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예. 그런 거 계속 따가지고 채취해도 되는 건가요? 예, 되죠. 그 뭐 장아찌를 담가도 되고 또는 덮어서 차를 만들어도 되고 이렇게 이제 잎 피기 전에 그 이렇게 이제 아물어져 있을 때 예, 그렇죠. 근데 여기는 지금 이 줄기가 가느다라니까 이런데 네. 조금 저 위에 굵은 줄기 네. 그런 데는 보면 이런 데서 또 새순이 또 나와. 나오더라고요. 예, 새순이 마디마디 나와. 여기도 지금 나오려고 이렇게 네. 새순이 나오려고 양쪽에서 이 자리 잡고 있잖아요. 네. 이런 거 뜯어가지고 뭐 효소 담아도 되고 식초 담아도 되고 뜯어서 차 만들어도 되고 뭐 튀김 해 먹어도 되고 장아찌 담아도 좋고. 그거는 망초. 망초요? 예, 망초입니다. 망초. 예, 개망초. 예, 개망초. 그러니까 이제 요거하고 요거하고 색깔이 다르지. 같은 식물입니다. 들기름 향이 난다. 한번 드셔보십시오. 줄기를 씹으면 더 향이 강해요. 잎보다. 한번 드세요, 나는. 요즘 이제 꽃이 올라오네요. 그거는 좀작살나무. 같이 있구나. 이렇게 써갖고. 한번 먹어봐요. 좀작살. 몇번 먹었습니다. 아, 그래? 예, 네, 살나무. 미스킨 라일락하고 비슷한 것 같아. 이 뒤에 이게 개암나무. 아, 개암. 개암은 많이 따먹었는데. 오도독. 헤이즐넛. 그렇죠. 어, 한국 산 헤이즐넛. 이제 요 속에 가을이 되면은 이제 열매가 맺히는데 열매 크기나 뭐 생긴 모습이 은행 열매하고 비슷한 그런 열매가 요 안에서 익어요. 그럼 이제 그걸 갖다가 따먹으면은 굉장히 고소하고 달고,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오랜 중병 앓고 난 환자들한테 이걸 열매를 따가지고 쌀하고 섞어서 갈아가지고 죽을 끓여 먹이면은, 원기 회복이 빨라지는 그런 효능이 있고, 이제 이거 유럽에서는 이거하고 커피하고 섞어서 내린 커피가 헤이젤넛 커피입니다. 그거는 사이질빵. 사이질빵? 예, 의아리, 위령산. 아까 그 들기름 나는, 어느 거? 요겁니다, 요거. 제가 요 따드린 거 있네요. 이거죠? 예, 예. 그러니까 이거는
뭐 봄철에 새순 올라오는 거 따가지고 부드러울 때 따가지고 쫑쫑 썰어서 강된장 끓여 부어가지고 그냥 비빔밥 해 먹어도 좋고 김치 담아도 좋고. 고추나무요? 예, 고추나무. 요거는 오미자 덩쿨입니다. 지금 열매는 없는데 이게 이제 사람들이 달의 순하고 굉장히 헷갈려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이제 오미자는 보면은 향이 정말 좋아요. 그래서 이 줄기를 잘라가지고 차로 뜨거운 물 부어서 우려 마셔도 차로서 매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오미자 열매는 다섯 가지 맛이 난다고 오미자라 그러는데 신맛이 대부분이 제일 강해요. 그런데 이거 덩쿨로 가지고 차를 우려서 마시면 신맛도 안 나고 향이 너무 좋습니다. 오미자 열매에서 나는 냄새하고 향이. 저 위에는 올라가면 오미자 열매가 열린 모습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얘는 그늘이 져가지고 꽃은 피었었는데 열매가 다 골마버리고 결실이 안 됐는데 저 위에 햇빛이 있는데 가면은 열매 맺힌 모습도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여기 보십시오. 오미자가 완전히 그냥 막 조록조록 달렸습니다. 저렇게. 역시 여기 진짜. 선생님 매연이 맞았네. 햇볕이 밝은데 미니퍼도 약간 이거 지금 10월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야? 자연산이죠. 이건 자연산 오미자죠. 재배하는 거하고는 달리죠. 자연산이 그런 오미자하고 똑같은 오미자인가? 이제 효능 같은데 줄기 오미자 뭐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줄 이제 요 오미자가 열매는 익으면 신맛이 강해요. 다섯 가지 맛이 난다고 오미자라 그러는데 보통 사람들은 신맛밖에 못 느낍니다. 그런데 이제 요 줄기는 신맛이 안 나고 향이 좋으니까 굳이 오미자 열매 아니더라도 이 줄기를 가지고도 얼마든지 차로 활용할 수 있다 그 얘기죠. 이거는 뭐 지난번에 뭐 노르발 그거하고 그건 알록 제비꽃. 알록 제비꽃이에요? 우리나라에 자생하는 제비꽃 종류가 79가지인가 그래요. 이제 식물학자들이 조금만 뭐 꽃 색깔이 다르든가 잎 모양이 조금 틀리면 다 이름을 따로 붙여갖고 연구 자료 그거 하면은 이제 거기 뭡니까 저 지원금이 나오고 하니까 이름을 다 따르게 붙여가지고. 우리나라에 자생하는 제비꽃 종류가 79가지인데 요거는 이제 알록 제비꽃입니다. 아, 나중에 이것도 그러면 꽃이 이런 거네. 요거는 이제 누리장 나무입니다. 나무예요? 예. 냄새 누린 예, 누린내 난다고 이제 누리장 나무라고 그래요. 큰 나무잖아요. 예. 큰 나무인데. 그런데 이제 이거는 도로가가 돼 갖고 군에서 예초 작업을 해 버리고 자꾸 잘라 버리니까 지금 요 상태인데 요거는 이제 양맹이 상산입니다. 이제 중국 상산 지방에 옛날에 어떤 암자의 스님이 말라리아, 그러니까 옛날에는 학질이라 그랬는데 말라리아에 걸려가지고 이제 다 죽어가기 생겼을 때 동네에 내려가니까 동네에도 전부 다 말라리아 학질이 걸려가지고 사람들이 굶어 죽기 생겼는데 어떤 집에 갔더니 이거 껍질을 벗겨갖고 죽을 끓여 먹더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집에서 그 죽을 한 그릇 얻어먹고 나서 말라리아가 확 나버렸다 그래요. 그래 이제 그 뒤부터 이제 암자 주변에다 이걸 심어놓고 이제 그 말라리아 환자만 오면은 보이면은 이걸 다리 먹였는데 학질이 깨끗하게 났더라.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 양맹이 상산이고 이 향을 맡아보면 누리내가 난다고 누리장이라 그러고 봄철에 요 새순을 뜯어가지고 데쳐서 물에 담가 놓으면 누리는 없어지고 고소한 맛만 남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나물로 볶아 먹는데 이게 이제 잎 뒷면에 보면 식이섬유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숙변 제거에도 아주 탁월한 효능을 발휘하는 그런 양나무이자 나물입니다, 이게. 산산, 약주에서는 산산이 있거든요. 학질. 예. 산산이 있어요. 저게 산산이 있어요.
그러는데 요거는 보통 하단에서 기르는 거는 수국인데 요건 산에서 자생하는 산수국. 근데 이게 꽃이 이렇게 적으니까 멀리서 벌나비가 보고 못 날라오니까 벌나비를 유혹해서 불러들이기 위해서 피운 이게 큰 꽃, 이게 가짜 헛꽃입니다. 이거는 수정 기능이 없는 가짜 헛꽃이래요. 그런데 식물들이 보면은 달에도 개달에는 그런 잎을 갖다가 하얗게 절반 정도 변색을 해가지고 벌나비를 불러들이고, 그래 수정이 되고 나면 다시 초록색으로 돌아가고. 그 산수국. 이게 같은 줄기에서 나온 건가요? 네. 예. 다른 게 아니고 똑같은 겁니다. 아 그러네. 여기 이제 쌀이, 쌀이 나무. 예. 이걸 잘라가지고 말려서 여러 개 묶어가지고 마당 쓰는 쌀이 빗자루 사용하던 쌀이 비. 그런데 이제 이게 전에도 설명드렸다시피 나는 물만 마셔도 살이 쪄, 그런 분들, 그런 분들이 신장 기능이 약하거든. 이거 달에 먹으면은 소변 배출이 잘, 이뇨작용이 잘 돼가지고 살이 쑥쑥 빠지고. 또 이제 이거 가지를 꺾어 가지고 장작불 같은 거 그런 거 붙여놓은 위에 얹으면은 요 꺾은 부위에서 물이 뽀글뽀글 끓으면서 물이 나와요. 그런 걸 갖다 유리병을 꼽아 놓으면은 그 유리병 속에 그 액체가 맺히는데 그걸 이제 쌀이나무 기름이라 불러. 무좀 또 아토피 피부염 하여튼 피부병 질환에는 그 쌀이나무 기름 바르면은 적방으로 낫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요거는 사람들이 개운나무나 그런 걸로 착각을 해갖고 만지기 겁을 내는데 요거는 이제 불나무라고 합니다. 불나무구나. 예. 이제 가을에 씨앗 표면에 하얗게 소금이 맺힌다고 해서 연부목이라 불러가지고 요것도 요 봄철에 이제 요 진딧물로 올라오기 전에 부드러운 선을 뜯어서 나물로 먹고 요것도 이렇게 꺾어보면 하얀 진액이 엄청 맺혀요. 그러면 하얀 진액 맺히는 식물들이 항암 성분이 굉장히 강한데 제가 아는 어떤 대체학자는 말기 위암 환자들을 갖다가 이걸로 가지고 요 진액만 가지고 모아서 이제 그 치료를 위암을 완치시킨 사례가 한 수십 명을 치료를 한 그런 그 사례가 있고 또 이제 요게 잎에 벌레가 집을 지으면 오배자라고 하는 충령이 달립니다. 그거는 이제 주로 잇몸 질환, 혓바닥에 돋아갖고 말을 한다든가 음식을 먹으면 따갑고 쓰리고 하고 그럴 때 이걸 삶은 물을 갖다 머금고 있으면은 그 혓바늘 돋은기 빨리 가라앉고 또 이가 솟구쳐 올라가지고 풍치 같은 거 그런 데도 좋고 또 최근에 이제 제가 아는 형님이 그 특허청에 계셨는데 그 지금은 정년퇴직을 하고 이제 빌리사 일을 하고 계시는데 그분 말씀이 어떤 제약회사에서 그 오배자를 가지고 항암 성분을 뽑아냈는데 기존에 치료제로 개발되어 있는 항암 치료제보다 매 수십 배나 강한 항암 성분이 들어 있더라. 그걸 갖다 이제 제약회사에서 그 암 치료제를 개발한 걸 특허 신청을 했더라. 그렇게 저한테 알려준 적이 있었습니다. 일반 뽕나무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산뽕나무. 오, 잠깐. 그러니까 이제 뽕나무를 갖다가 신이 내린 양나무라 해가지고. 뭐 껍질부터 열 뭐 다른 양나무도 마찬가지지만은 이제 열매 같은 거 또 이파리 같은 거 아니 드세요. 다 이걸 갖다가 이제 뭐 당뇨 질환이라든가 고혈압 같은 데 약용으로 이용을 하니까. 아까 고기보다 많다. 이게 알은 어디 열매 크기는 작은데 유난히 달아.
그리고 이제 요게 나뭇잎 모양이 박쥐가 날개 펼친 것처럼 생겼다고 해서 박쥐나무. 저쪽에 경북, 청도, 울산 뭐 그쪽 지역 사람들은 이걸 남방잎이라 해가지고 봄철에 아주 육지 내륙 사람들이 뭐 곰치나 그 병풍치만큼 좋아 병풍치를 좋아하듯이 그 지역 사람들은 이걸 갖다가 아주 좋아하는 쌈 재료입니다 이게. 그런데 이것도 이제 냄새를 맡아 보면은 약간 누린내가 나요. 그 이제 이 누린내 나는 식물들은 보통 이제 된장으로 장아찌를 담으면 누린내가 없어집니다. 그 옛날에 이제 우리 집에서 약선 요리 전문 식당 할 때 산청울에서 한방 약초 축제를 하면은 울산, 경주, 포항 그쪽 지역에서 온 사람들은 다른 장아찌나 하나도 손 안 대고 요것만 하고 밥을 먹고 더 주세요. 리필 요청을 하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이제 요거는 약효로는 부정맥 심장병에 좋습니다. 심장이 뛰다가 멈췄다가 또 뛰다가 하는 그런 부정맥 심장병에 요거 뿌리 껍질을 캐가지고 이제 약으로 써요. 그런데 요거는 꼭 보면 이렇게 돌이 많이 굴러 내려와서 모여있는 돌러들 지대에 가면 이 나무가 자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키가 큰 거는 사람 키 높이만큼 자라는데 여기는 이제 임도과가 돼갖고 군에서 자꾸 예초 작업을 해갖고 임도 관리를 하니까 이제 자가 그거 저 원목은 죽어버리고 이제 옆에서 또 뿌리에서 또 세 가지가 나오고 해가지고 이렇게 자라고 있습니다. 결 모양. 이거 얼음인가요? 아니요. 이거 아니에요? 그거는 얼음도 아니고 인동덩쿨이네요. 아, 인동덩쿨이요? 예. 금은화요? 예, 금은화. 물이 흘러가는 계곡 옆에 이렇게 자생을 하면서 큰 것들은 막 사람 키만큼 크기 자라고. 우와, 여기도 오미자가 그냥 막 바글바글하다. 이거 그냥 막 줄기로 쫙 올라가면서 그냥. 저 안에 저거 뭔지 기억나십니까? 어수리. 네, 어수리. 임금님 수라상에 올라가던 나물. 저 안에 저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 도루 연체 있어 갖고 쏙 빠져버렸는데 요걸 갖다가 이제 왕삼이라 해가지고 당뇨 질환의 약으로 쓰고 또 어수리 자체도 이제 신경 안정 물질이 있어가지고 불면증이라든가 스트레스 많이 받는데 그런데 약으로 쓰고. 조선시대 어떤 임금님은 수라상에 이 나물이 안 올라오면 수라를 아예 안 드셨다 할 정도로 향이라든가 맛이 좋아가지고. 그것도 이제 산행과가 돼가지고 주로 보면 석기 많은 계곡가에 그런데 주로 자생을 해요. 그 껍질도 그 뿌리 껍질을 살살 벗겨갖고 씹어 먹어보면 참 향긋한 맛이 있습니다. 그게 술을 담아놔도 좋고. 불면증에서 어떻게 올리십시오. 악취산을 막혔다고 합니다.